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75주년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마스크를 저희가 앞에 40분 동안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래 통합당 사과하라.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은 사과가 뭐냐? 해체, 석고 되지하라, 사죄하라 이런 강력한 국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죠.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차 대유행이 전 세계에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다운, 봉쇄 조치를 풀어서 이미 이제 소강 상태가 아닌데 좀 너무 빨리 풀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좀 예상됐던 일인데요. 문제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코로나가 좀 문제가 덜했던 나라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퍼지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교회 때문에 더 많이 번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차 대유행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가 없다고 이제 네. 코로나 뭐 프리를 선언했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선거까지도 지금 한 달 정도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딴 건 몰라도 전 세계 사망자가 78만 2,712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78만 명. 이러다가 진짜 100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대유행이라는 게 이런 사망자를 갖고 있고 확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 K방역이 지금 대유행 조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틀어막고 있어서 그럼요. 국민들께서 잘 하실 것 같고 저희가 1부 때는 이제 전광훈 목사와 함께했던 또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75주년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저 나라는 왜 저러지 막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시위를 하고 마스크를 별로 쓰지 않고 뭐 검사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도망가고 이게 이제 개인의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유다. 뭐 시위의 자유고 뭐 이런 자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의 뭐 그래서 뭐 상해죄로 처벌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방역을 했습니까? 네. 그걸 다시 이렇게 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경제 전문가고 국제 전문가시라서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발표된 37개 OECD 가운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뭐 주식을 따지면 다 은봉인데 우리만 양봉인 것처럼 플러스예요. 네, 실제 퍼센트를 봐도. 네, 그냥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만 압도적입니다. 네. 점 하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지금 칸이 갔어요. 이것도 주류 언론들은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싫은가. 잠깐 실어주는 거 말고는 거의 다뤄지지가 그렇죠. 않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국내, 우리가 외국의 자 외신이라고도 표현할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었는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OECD가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0.8%가 이제 2020년 예상이 됐는데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 비해서 최상의 수준이고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고 그게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34위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주 망하라고 제사를 지내는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갈수록 2020년에 회복을 하기만 해도 많이 떨어질수록 회복만 해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덜 떨어지기 때문에 2021년에는 더 많이 떨어진 나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2년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가 맞습니다. 그러면 OECD도 마이너스 7%대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은 거의 마이너스 11 정도예요. 100으로 따지면 11이 망한다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유럽의 선진국들이라고 소위 우리가
배울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만 발버둥 쳐서 지금 나아질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2차 대유행도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몇 가지 교회 몇 분이 이렇게 잘못한 게 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온다면은 또 뭐 해외 입국자라든지 우리도 이제 간접적으로 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경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0.8%로 선방을 한 것도 정부의 확대 재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국내 내수도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수출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수출이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이 지금 회복하고 있고 7월부터는 뭐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것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자 심리도 좀 반등되고 있고 수출도 나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의 전망이었는데 그랬는데 다시 꺾일 수가 있죠. 다행인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2020년까지 지금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이 지금 중국 선전이고 더 이상 뉴욕의 맨하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회복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예. 2차 대유행이 얼마나 커질지 또 여기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제적인 공조가 그 어떨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방역 수칙이라든지 뭐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더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새로운 21세기판 그린 뉴딜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잘 되려면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생산해야 되거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받쳐져야 되는데 엊그제 이 전광훈 목사와 그 수십만 명의 이 일부 아주 극단적인 분들의 이 집회 때문에 여파가 너무 커지고 있고 지금도 중대본에서 3단계 거리두기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저 그 코리안 뉴딜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디지털 뉴딜, 뭐 디지털 댐을 만들고 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5G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거. 두 번째는 그린 뉴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생산 에너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고 뭐 수소라든지 좀 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잃으신 분들이나 청년들 뭐 소외 계층에 좀 더 복지를 지원하자 이 세 가지로 크게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역할은 사실은 좀 이 사회 안전망 쪽에 좀 있어요. 근데 이 코리안 뉴딜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금 뭐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우리는 0.8%라고 뭐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이거지만 내부에서는 또 어려워요. 내부에서는 작년보다는 힘들고 또 그렇죠. 누가 일자리를 잃었냐 보면은 소외계층들이 제일 일자리를 많이 잃었거든요. 일용직, 그다음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 그다음에 정규직 말고 임시직 뭐 그리고 또 특히 소상공인들이 11%가 넘어요. 지금 고용이 없어진 게.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10명 중에 한 명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 보면 동네에서 알바 뛰던 청년들 아주머니들 맞습니다. 다 사라졌고 예, 예. 업장들도 운영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좀 대규모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다 문 닫았고 네. 가장 쉽게 보면은 지금 확진자 많이 나왔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정규직도 있지만 임시직 있는 사람들 네, 두 주, 삼 주 하다 보면 일자리 잃는 게 되거든요. 네. 상황이 이러니까 더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노력할 때 정말 화나는 게 단위가 우리랑 달라요. 유럽은 맞습니다. 뭐 천조씩 집어넣으면서 예. 이번 기회에 그린으로 전환하자. 거긴 그린 뉴딜만 안 붙였을 뿐이지 하는 방향, 야 넘어진 김에 이 김에 이번에 구조를 바꿔버리자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선진국은 이럴 때도 당장은 방역 쪽에서 못 막지만 잘하고 있구나 보이는데 그런 시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내 지금 대처하는 상황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리아 K-방역은 아주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쓸 게 없대요. 한국에 잘한다는 거를 한두 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예, 지금은 다른 나라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쓰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잘한다는 건 세계의 K-방역은 알려졌는데 뭐 심지어는 뭐 오늘 외신 신문에서 몇몇 신문에는 한국에서 버스 정류장에 온도 체크하는 거
그것도 또 K-방역의 새로운 사례 이렇게까지 외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를 하면은 K-방역 뭐 드라이브스루 검사 뭐 이런 게 다 지금 세계 언론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목을 하는 정도로 이런 적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 주요 외신들이 또 신천지를 주목하면서 썼어요. 네, 또 맞습니다. 몇몇 언론은 엊그제 전광훈이라는 이름까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집회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 발목이 예. 잡힐 수 있다라고 또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지금도 한국도 2차 대유행이 걱정된다 이렇게 예. 언론에 지금 나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집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7개 정도의 외신에서 뭐 특히 영미 그다음에 이제 또 일본 뭐 중국 이런 데서 외신에 언급이 됐습니다. 저 뭐 국제적 망신입니다, 진짜 이거. 예, 맞아요. 네. 망신이고 정말 대책이 없이 나가고 있는 나라긴 한데 그 나라를 붙잡으려고 하는 정부가 잘 있으니까 믿고 기대하면 될 것 같은데.